보니까 이게 그쵸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벌써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저녁 이렇게 정말 좋은 날 아트란 지혜와 또 수환이 지혜 이렇게 마이 지혜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참 저도 이런 부분에 참 관심도 많고 삶 속에서 참 들어봐야겠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분을 만났어요. 오늘 그 오늘 특별한 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CBMC와 또 깊은 그 인연이 그 있는 이배경 회장님과 송지혜 교수님인데요. 이배경 회장은 그 바이오텍 시스템을 창업하시고 그 IT 산업의 그 주자로 중소기업을 이끌시고 계시고 또한 CBMC 대학 팀장으로 또한 YCCMC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획 부분을 책을 이끌고 계셨던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송지혜 교수님은 현재 숙명여대 피아노 페라오의 연구관 취임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나눠주신 좋은 말씀은 그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특별히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과 직장인들의 그런 치유 사역 전문 강사로 또한 부부 사역 전문 그 행복 전도사로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나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두 분의 사역을 인해 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정말 서로의 그런 그 성격적인 그 결함이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심한 그 갈등이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의 그런 강의를 통해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됐다고 해서 저도 참 그 많이 들어가지만 뭐 나이가 든다고 또 항상 부부 사이가 좋은 건 아니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여기 모인 CBMC 회원들이 하나님의 주인은 성경적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CBMC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하시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그 MBIT라는 그 바이어 그 브릭스 타입 그 이렇게 그 심리 유형론으로 이렇게 서로의 그런 모습들을 알게 해가지고 서로 그 화합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CBMC 일터와 사역의 현장에서 갈등과 힘들었던 일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그런 회복된 이 한 시간이 되었으라고 바라면서 저도 오늘 특별하게 이런 마음에 담아두고 더 좀 좋은 그런 가정을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특별하게 있습니다. 우리 저 이대경 장로님하고 회장님하고 우리 송교수 나오신 여기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환영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모임을 위해서 국민들 청년 회장으로 계신 은조 회장님께서 기도 회심으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오늘 생각하자마자 감사를 출회자의 꿈을 겪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함께 동행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주님의 절대적인 또 축복과 은권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위인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각자 주어진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른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를 이렇게 미국 땅에 이주케 하시고 이 넓은 미국 땅 중에 한 번을 이주케 하셨습니다. 함께 공동체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위해 돌아가신 축복을
드리기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들한테 많은 모임과 공동체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뜻에 따라서 지금 CBMC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일터의 사역자로서 불러주셨음을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또 주어진 사명을 저희가 인식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특별히 우리 대장님 부부를 불러주시고 이민의 삶 속에서 늘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부부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의 부부의 관계성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의 얘기를 소원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나 또 바쁜 시간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한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귀하고 아름다운 또 깊은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시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받으며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상상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러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CBMC 통해서 제가 얻은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저는 항상 그, 레이디인 CBMC 얘기를 좀 하네요. CBMC가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 모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항상 CBMC에 가는 감사하고, CBMC라면 제가 열심히 생각하고, CBMC에서 오라 그러면 제가 항상 가고, 하다 보니까 아내랑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우리 두 싸움 얘기를 썼어요. 책으로 강의도 많이 했지만 남편 성격 만화로 행복해진다 썼더니 부인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남편 성격은 이제 됐대. 애나 저렇게 아이 성격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 성격 만화로 행복해진다 책을 썼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가 또 사실 우리 아내 성격도 알고 다 아는데 왜 계속 싸울까, 계속 갈등할까 이런 거 갖고 고민을 하다가 코라 니드 부분이라는 걸 끼놨고 아주 밝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책을 썼어요. 욕구 해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출판사에서 욕구 해결이라고 하면 안 팔린다고 제목을 바꿨어요. 결혼은 외로워졌다. 결혼도 나는 더 외로워졌다. 딱 썼더니 내일이더라고요. 저 굉장히 외롭거든요. 네, 지금 뭐 저는 여기요. 저희 아내는요? 저는 여기 저희 교육사람이 미국에 82년도에 왔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렇게 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때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정착을 88년도에 하면서 그때가 올림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양 CBMC라는 데 이제 올림픽 계셨었는데 그때 저희를 갖다가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까 딸 사위를 부른 거예요. 처음으로 CBMC라는 걸 갖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너무 면세 많이 드신 이런 분들만 나오셨고 그 당시에 그 눈에 아들이 오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속이기 싫은가.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거 말고 거기 Y라고 세컨 제너레이션 하는데 거기다가 그래도 저희가 그 하나밖에 없었던 당시에 서울 Y가 거기로 이렇게 그때부터 와인 CBMC하고 CBMC라는 걸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이에 대한 2살, 뭐 3살 이렇게 어렸을 때인데 둘만 있을 때 와이가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와이가 이제 커지면서 그 와이가 이제 20년, 30년 같이 크면서 이렇게 저희 CBMC를 통해서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은 이제 CBMC, 와이가 이제 젊을 때니까 당시 저는 또 거기다가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어떻게 하면 남편하고 좀 바깥에 나가려고 해도 핑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CBMC 나간다고 좀 앞서서 나가니까 거기 꽁이 쫓아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그걸로 제가 이렇게 릴리스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크다 보니까 또 와이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또 자기 자녀들과 함께 거의 형제처럼 그래서 그때 자랑하는 애들은 다 또 파란애도 하고 있고 비전 CBMC도 하고 이렇게 저희 아이들과 같이 CBMC를 20몇 년, 거의 30년째 저희는 스탠프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무지하게 싸우다가 이제 저런 책도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CBMC에서 제일 많이 얻은 거, 첫 번째로 제가 얻은 소득이 뭘까 하더니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결혼하고 뭐 정말 결혼 잘 골라서 뭐 내일 많이 얘기하겠지만 울산대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면 보통 강의 한 20시간씩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 굉장히 아내랑 비슷하고 그 정도 잘 골랐잖아요. 제가 얼굴도 있고 네,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음악 피아노 했고 저희 집안 여자들은 다 음악가예요. 저희는 저희 집안의 모든 여자는 예원으로 동창인데 우리 집에 제 동생하고 친구고 회사 집안 분위기도 저희 아버지 회사에 좋고 중소기업이셨고 또 부자 다녔지만 가난하게 나가진 않았고 또 양쪽 집 다 이남삼녀의 장남 장녀고 교회도 3대째 저도 3대 3대 뭐 이 정도로 교회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니까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연애할 때 아는 여자하고 다른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그때서부터 대학병을 하고 힘들었다가 제가 미국에서 2년 공부하다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는 사실 CBMC를 만나고 CBMC를 통해서 회복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은 저 비엔나에 우리가 강의하러 갔을 때 이 비엔나에 가서 강의하러 왔을 때 CBMC 대학을 했고요. 우리 아이들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네 명의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명을 주셔서 이쪽이 엔지에서부터 셋째 아들, 둘째 딸, 큰딸, 막내 아들입니다. 큰딸은 피아노 전공이고요. 지금 28. 둘째는 바이올린 전공이고 27. 네, 하도 엄마가 선물 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랑감. 셋째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10월 반이고요. 막내는 11학년입니다.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다 CBMC에서 크면서 어느 날 우리 큰애가 중학교 다니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옛날에 아빠가 나쁜 아빠였는데 자기들 둘 우리 애들이 이제 큰애 둘이랑 큰아이가 막내가 11살 차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아이 들어갔고 한국 가서 다시 났는데 아들을 못 낳다가 굉장히 늦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릴 때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애들은 큰애들한테 보이는 아빠는 나쁜 아빠예요. 생각하고 얼마나 나쁘겠어요. 잘해주려고 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아이들이 힘들게 했던 것 같은데 나쁜 아빠였다가 셋째 넷째는 CBMC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좋은 아빠 소리를 들었더니 우리 큰애들 제가 데모를 하더라고. 비겁하게 나쁜 아빠 하려고 계속 나쁜 아빠 해야지 바꿔가지고 셋째 넷째는 좋은 아빠 한다고. 근데 어느 날 큰애가 중학교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아빠가 CBMC 다니면서 자기도 나중에 시집 갈 때는 CBMC만한테 가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CBMC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성장한 건 없구나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할 얘기 있어요? 네, CBMC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걸 얻었고 그 제가 힘들었다가 회복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들이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니고 책을 쓰게 됐던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CBMC가 아니었으면 참 얻어지지 않았지 않았을까. CBMC는 저희한테 회복도 시켜줬지만 사용할 장도 만들어주고 더 큰 비전을 갖게 만들어준 게 CBMC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저는 저는 언제 CBMC라는 거 아니고요. 옛날에 저희 남편이 아이 갔을 적에는 이렇게 무슨 모임이 전혀 안 갔어요. 그냥 남자들만 이렇게 모이는 그런 CBMC 아침마다 목사님 모여가지고 주창하는 거 뭐 그래서 마치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카페를 앉아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그런 이미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사업 시작하고 이러면서 부인들 모임을 1년 안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여성 분과 모임 이런 걸 해서 이제 젊은 부인들이 따로 모이고 그랬는데 그때 그 기억이 뭐냐면 이제 어떤 한 사장님이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또 이 CBMC에 있던 그 젊은 사장들이 같이 서로 도와주고 얘기하면서 여성분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에서 다 나는 거 보니까 아침에 조찬에 만나고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좋아하더니 점심에 또 그 회사 가서 도와주고 저녁에 또 부부 모임으로 만나서 거의 CBMC랑 같이 연애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점이냐면 이분들이 CBMC에 그 당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가 달라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뭔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거기에 남편들이 하도 자주 만나니까 우리도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만나는지 몰라서 그걸 읽으면서 같이 가게 됐던 것들 그런 걸 통해서 20여 년간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커왔던 거가 저희가 배웠던 거지 뭔가 있어서 배웠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CBMC 처음에 할 때는 좀 열정적으로 했어요. 사실 막 처음에 88년에 CBMC 했을 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열심히 안 했는데 몇 년 지나서 그 미국에서 제 회장이 한국에 강의를 하고 그 팀 리펫이 왔어요. 사실 별로 재미없었어요. 뭐 같이 좋지 않은 금요일날 코리아나 오페에 가서 밥 먹고 목사님 설교 듣는데 참 좋게 뭐 팀으로 많이 들 수 있는 거 이렇게 열심히 하나 기도하는 건 참 괜찮았는데 근데 미국의 국제회장이 오신대요. 그래서 교훈이 누구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고 뭐 주 상원의원인데 자기 좌를 내려놓고 월급 안 받고 CBMC 회장을 한대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모르는 자인데 자기가 주급도 포기하고 월급도 포기하고 회장
생각하는데 세미나를 한번 보러 갔더니 그때 CBMC에 대한 정보 느껴졌어요. 아, CBMC는 이런 거라는구나.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친구들이 모여서 아, CBMC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나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팀빌딩이 안 됐더라고요. 이 팀들이 그러니까 사역하느라고 쓰는 에너지보다 다양한 힘을 해결하느라고 쓰는 에너지가 더 없었어. 뭐 하자 하면 뭐 서로 다르고 생각보다 그리고 기억될 테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팀빌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것을 하나의 툴로 성격을 저희가 도입해서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또 두 번째를 보니까 남편들이 뭔가 좀 심해 올라오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보니까 둘이 뒤에서 딴지 걸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하면 되지. 시리엄치가 좀 많이 아픈데 가족이랑 도와주지 않아서 그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바꿨던 게 아, CBMC는 부부가 함께 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희 교육을 딱 부부들이 와서 받는 게 교육을 받고 나면 이 부인들이 더 CBMC 비전이 더 커져가지고 남편이 안 나가라면 바로 찾아서 해보고 남편이 뭐 안 하려고 하면 부인이 더 나서서 뭐 시키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비전을 공유한다는 게 CBMC한테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CBMC 회원의 힘을 하는 가정 사업들인들과 가정들인들하는 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저녁마다 CBMC에 아침에 모이는 거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급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섯 과정, 여섯 과정에 모여서 뭐 별 게 있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나누고 이런 것들을 매주 하는 것들을 계속 하는 게 지금 가대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뭐 좋은 거 해보자, 뭔가 해보자,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에서 가서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장 큰 목표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우리 CBMC 공동체 팀빌딩이 잘 돼서 우리 비전을 향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CBMC까지 왔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CBMC에 대해서 사실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계속 빠진 게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데 그 필포시에 왔어요. 제가 넷째 아이를 업고서는 그 강의를 들었는데 마침 선생님 말씀 받았는데 한국대회예요. 그래서 이제 애기를 업고서는 이제 저기 엘리베이터를 이제 먼저 타고서는 하는데 그분이 저도 먼저 이제 어쨌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요 뭐를 이렇게 배지를 달고 있었냐면 찌 있잖아요. 피싱할 때 그 찌 그거를 후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뭐냐고가 아니라 그 강의 시간에 자기가 그걸 왜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다닌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꼭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참 가면 있게 듣고 제가 그걸 보고 그게 바로 그 후크냐고 물어봤더니 아 그래? 그래서 널 줄까? 그래서 저를 그 수천 명의 사람 중에서 제가 그 찌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하면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하는 얘기가 자기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한번 예수님한테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처 못했는데 자꾸 죽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다 들었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저희 남편한테 일어났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CBMC랑 이런 전문인에 대한 사역이라든지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저희 교회에 그 아주 친한 그런 일이 바로 저희를 그걸 몰았죠. 네. CBMC 하면서 제가 또 하나 굉장히 배웠던 거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바르게 알게 됐어요. 저는 CBMC를 하기 전에는 교회밖에는 몰랐었는데 그 CBMC를 하면서 그 특히 이경준 목사님이나 방성진 목사님 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니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도움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프레이트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요.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이제 철길을 건너게 돼서 기차길을 건너게 됐는데 차가 그 기차가 거기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앞뒤로 못 가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기차가 막 오는 바람에 기차한테 쳤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즉사하고 아들은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갖고 아들이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갑자기 실려갔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응급실에 의사가 뛰어나오더니 얘를 딱 보더니 얘 우리 아들인데 나는 아들을 치료할 수 없어요 하고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경우죠? 어느 분이 얘기하셨어요? 아, 어머니. 이렇게 대답을 빨리 하는데 신혜주씨밖에 없어. 선물 하나 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답을 못 찾아요. 왜 못 찾냐면 의사는 나 혼자일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순간에는 의사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고민해요. 아버지가 부르니까. 그만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차원을 갖고서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데, 청년 둘이 직급에 문강하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편한 친구가, 야, 기도원에 가서 담배 펴도 될까? 이런 걸 좀 물어보기로 하더니,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담배 피우면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가 거룩하게, 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거는 거룩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와 함께하는 것도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와서 친구한테, 야, 기도원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물어보지 뭐.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1분 물었어요. 목사님, 담배 피우는 중에 기도해도 될까요? 목사님이, 그럼 기도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게 담배 피우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지. 내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가치관과 우리가 아는 세계관으로 모든 세상을 보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게 맞는가 아닐 수 있대.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신앙관이 맞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CBMC를 다녀보니까 정말 다른 기독교 세계관을 저한테 가르쳐주고 훨씬 더 넓고 그것도 교회를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시각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CBMC에서 배웠던 것이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면 이혼 먼저 수고하는 거죠.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아서 교회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고 나와야 되는 세상은 아주 나쁘고 거룩하지 않은 쪽으로 보다 보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재미가 없고 세상에서 하는 일이 의미가 없었는데 CBMC가 저한테 갖고 준 거는 세상에서 내가 하는 직업이 거룩한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게 선교사의 적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게 저희한테 만들어준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비즈니스 킹덤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들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더 지난번에 미국 독일식의 기준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책이 지난번에 미국 대회, 미국 CBMC 대회 같은 이 주제로 강의를 쭉 하더라고요. 제목이 Monday Morning on Feast예요. 내용이 이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하고 딱 스위치를 켜갖고 피스트같이 유신론자같이 살지만 월요일이 되면 스위치를 딱 끄고 무신론자같이 살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직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 또 다시 그날과 일요일날 와서는 거룩하게 스위치를 붙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론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강하게 가져가기 시작하고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나타나 힘을 잃어가고 기독교인은 힘이 잃어가는 기독교인들은 다 교회에 와서 젊은 청년들이 함께 오시니까 학교뿐만 아니지만 세상에서 성공 못하니까 신학교를 가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세계관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걸 저희한테 깨워줬던 것이 저는 CBMC에서 배웠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제가 요새 하는 전공은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적응 못하고 그만두고 신학교 가겠다고 제가 말리는 게 이제 전공이다. 그게 아니라 네가 할 일은 세상이고 교회, 물론 네가 부르심이 교회고 목사가 되는 거면 교회를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네가 할 일은 얼마나 많고 의미가 중요하고 그런 얘기가 교회는 충전하는 데다. 충전해서 세상에 나와서 힘내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퀵해주고 충전하는 곳이지 교회가 그 안에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지금 이 일에 주도적으로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 일부터 생각하는 단체가 드디어 모였어요. 드디어 모여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더 사역을 활성화하고 모든 교회에서 1%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네. 겁니다. 그래서 1% 사역 컨퍼런스를 올해 7월 달에 처음으로 열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진짜 감각이 없는데 옛날에 주일 학교가 교회 내 사역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일 학교가 교회로 들어오는데 15년인가 30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처음 교회 나갈 때는 아니지만 제가 청년 때서부터 가정사역이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가정사역을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이미 가정사역은 교회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가정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교회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했지만 이제 가정사역은 거의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저는 1%사역도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교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한 교회 미국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깨달은 게 뭔가면 1%사역을 빼갖고 이렇게 컬러를 썼어요. 아, 내가 보니까 내 사역지가 교회만이 아니라 교인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 우리 성도의 1%까지가 내 사역자구나, 사역지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셨다고 칼럼을 쓰시는 큰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저는 앞으로 그런 생각이 바뀌는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이 1%사역이 교회 사역으로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CBMC가 이제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초기에 저희 남편하고 젊은 YCMC들이 조금 많이 만났던 분들 그 이랜드의 사인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거기 그 목사님도 계시는 그 강성희 목사님 한 분, 그분 중에 한 분의 그 사모님이 저희를 초기에 여성분과에서 성경공부를 가르치셨어요. 그런 마인드셋이 되신 분인데 그 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도 그들의 삶 같은 것들을 참 많이 나누고 지금까지도 이용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CBMC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거의 이경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개념이 하나도 어디서 받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고 계신 분들한테 부부의 성에 대해서까지도 정말 이경 목사님이 와서 한번 강의를 해주시고 하여간 그런 분들의 어떤 영성과 그것을 같이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성경구절을 몇 개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런 이 1%의 영성, 일상생활의 영성 공부하면서 받았던 것까지 성경적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리라는 게 뭔가면 그 병과 몸을 잘 다스린다. 네. 이게 영어로는 take care of 그렇죠. 그리고 dominion over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노미아. 그래서 이 노미아에서부터 나온 게 이코노미아죠. 오이코스 노미아가 집을 다스리다. 그래서 경제라는 게 나왔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 비즈니스 세계를 잘 다스리는 일을 누군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겼냐고 하더니 CBM, CBS,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즈니스 세계를 잘 다스려봐. 이런 거죠. 결국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리터에도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의 나라가 그 건설되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이라는 게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당하시는 구절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죠. 제가 왜 팀원 캠페인이 도대체 뭘까를 고민하다가 깨달은 구절인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예수님 첫 번째 사역, 예수님의 첫 번째 미니스트리가 뭔가면 물을 바꿔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목사님이랑 이걸 이제 쉐어링을 하면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놓고 얘기할 때 미니스트리를 얘기할 때 그 목사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래요. 결혼식이 열렸어요. 결혼식의 주인이 음식을 적게 준비했을 리가 없잖아요. 음식을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을 리가 없잖아요.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포도주를 다 먹고 술이 떨어졌다. 그럼 어떤 상황이겠냐? 다 취한 상황이죠. 모든 사람이 다 취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농담을 하시니까 만약에 한국
목사님한테 가서 지금 우리가 다 취했는데 술이 떨어져서 술 좀 더 드세요 그러면 사탕 불러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래. 근데 왜 목사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 저한테, 아 예수님은 왜 이걸 만들었을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모르겠다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그들이 원하니까. 저는 굉장한 인사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니스트리가 뭔지 아니?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게 미니스트리야. 네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게 미니스트리야. 저한테 미니스트리의 개념은 굉장히 가까운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수익 창출이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니들을 만족시켜주는 거잖아요. 고객 가치를 만족시켜주는 게 기업이 하는 일이라고. 결국 크리스천 기업이 하는 일은 고객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 기업 자체가 이미 미니스트리에 해당된다. 킹덤 캠페인이라 하는 일은 뭐 여기서 예배드리고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해주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미니스트리에 인벌브되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을 하나님이 중요하신 개념으로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그 8월에 저희 여수대회가 한국대회가 열렸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반을 나눠서 통증하는 여러 방향성인데 이번에는 그 여수 엑스포 쪽에 그 상황이 그렇게 폐퇴해서 저희가 이런 걸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강의를 쭉 했는데 결국 그 맥락이 뭐였냐면 그 킹덤 컴퍼니를 하고 우리가 패션 기업을 하는 거에 결국 뭐가 사업의 성공이야 니네들과 십조하고 막 그런 거야 모든 차이나에서 성공하고 그게 뭡니까 했더니 결국 원하는 거 고객이 원하는 거 만들어주는 회사가 정말 성공한 회사고 결국 우리의 마케팅이 뭐냐면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고객이 뭘 원하는지 찾는 게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저도 남편도 뭐 사업을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잘못 시청연대는 3년 전에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제가 꿈이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온 건데 우리 애를 공부도 시키고 또 제 옛날에 박사를 못하고 그때 좀 한이 맺혀갖고 그것도 할 겸해서 제가 5년 전부터 여기 와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꿈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피아노 하는데 피아노 저는 리스트보다는 저는 피아노 책을 듣는데요. 피아노 교수고 그래서 이제 바이의 체르니 같은 게 너무 지겨워하고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애들이 피아노를 다 그만두거든요. 애들이 처음에 지가 좋아서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후회하세요. 피아노 그만둔 것 때문에. 거의 90%가 그런 현상이에요. 어릴 땐 싫어서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 찾아보면 너무 재미가 없고 지겹고 힘든 거예요. 피아노가. 왜? 그 지겨운 300년 된 200년 된 체르니 바이에를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한 번도 연주하게 되지 않는 체르니를 몇 번씩 반복해야 되니까. 그리고 틀리면은 손 맞으면서 치고 너무 구태하는 방법을 하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요즘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쪽이 클래식할 교육 쪽이 굉장히 좀 낙후돼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그래서 요즘에 태권도고 영어는 너무너무 앞서서 고객의 요구를 맞춰서 시청각 교육으로 너무 재미있게 영어만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음악 교육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작아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가 피아노 집을 재밌게 만들고 쉽게 만들어서 선생님이나 아이들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걸 세계화시킬 거야 하는 좀 약간 무모한 꿈을 저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사업을 하셔서 그런 꿈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번에 7월 말에 그걸 런칭을 했어요. 헤아 레몬나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제게서 제일 큰 회사에서 제 편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기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편집장이 제게 프레스 릴리스랑 받았다고 이렇게 굉장히 크게 아주 그래서 어디 가나 헤아 레몬나라고 하면 제 이름 치면 조이 지혜송인데 그렇게 다 나오고 영어로 제 책이 이제 거꾸로 이렇게 사인처럼 거꾸로 나온 건 최초인 거예요. 피아노 교육이라는 건 서양 교육인데 저는 너무 사람들은 아무도 그거를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뒤집어진 거니까 거꾸로.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포커스를 했던 게 뭐냐면 고객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재밌고 쉬운 거 원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뭘 하냐면 제가 보니까 남편 따라다니면서 12MC 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막
막힌 게 어쩌고 뭐 고개 거추고는요 저걸 어떻게 피하고 그렇게다가 잡아먹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남편 커플 사업은 아니고 무슨 뭐 큰 회사는 아니지만 내 영역에서 저 아이디어를 써먹어야지 그걸 너무 완전 순진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남편 쫓아다니는 거 아니고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남편.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제가 배웠던 점. 이런 데서 마케팅은 이렇게 중요해요. 마케팅, 티티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돈 안 써요. 자기들의 마케팅은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찾아요. 고객이 원하는 거를 그냥 굉장히 심플해요. 반값을 줘요. 고객이 원하는 걸 반값을 주면 광고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대요. 그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원래 이랜드가 태생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원래 옛날에 이랜드가 만들어질 때 옷은 백화점에 가서 사는 대한민국 상위 10%와 시장에서 사는 그 다음 80%와 옷을 얻어입는 하위 10%가 있었는데 보니까 왜 10%만 백화점에 가서 돈 내고 비싸게 살 수 있냐. 자기들의 꿈은 똑같은 퀄리티를 반값에 해서 중간 80%를 주게 하겠다. 이게 이랜드가 갖는 마케팅 개념이에요. 이랜드가 오랫동안 그 음식점을 하다가 실패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게 뭔가면 조사를 해요. 조사를 했더니 주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부들이 아침에 밥도 있고 점심은 자기가 나와서 친구들이랑 먹고 싶은데 샐러드 바도 있고 뷔페도 있고 이런 거 먹고 싶은데 금액이 9,900원이었으면 좋겠다고 조사를 해서 그거를 맞춰요. 그걸 맞추는 일을 혁신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해요. 그걸 맞추고 나면 대박이에요. 그냥 아울렛에서 물건을 팔 때 새로운 쇼핑몰을 여는데요 동네를 다 조사했더니 주부들이 제일 원하는 게 20피스 그릇 세트를 10,000원에 사는 거래.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맞춰요. 아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서 그렇게 맞춘 상품 20개를 내놨더니 찌라시 하나도 올리지 않고 광고하지 않고 사람들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랜드는 물론 모든 데 기업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랜드에 적용하는 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데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갖고 있죠. 근데 그게 뭔가면 저는 뭐 창세기 12장 1절에 다른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제가 사업하실 때 이 구절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이름이 창대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나한테 복을 줄 테니까 그 복을 나눠주라고. 근데 보니까 이렇게 직원이 많아지고 유명한 기업이 되고 우리 통해서 직원이 복 받고 복이 복 받고 또 내가 있는 지역 사회가 복 받는 기업 이게 기본 카페인이더라고요. 이런 기업들. 근데 여기 보니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직접 대비해서 돌아왔는데 이게 뭔가면 내가 가장 편했던 거, 내가 이때까지 냉정을 했던 거 이런 거를 버리고 내가 지시야 어딘지 가르쳐주잖아. 내가 앞으로 알려준다고 가. 이렇게 황당한 대로 끌고 가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걸 믿고 우리가 가는 CBMC 멤버들이 킹덤 캠페인이 오라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킹덤 캠페인이 뭔가로 한참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우리 팀이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라고. 저는 뭐 킹덤 캠페인의 첫 번째는 주인이 누구냐 라는 것 같아요. 그 창조의 명령과 선교의 명령을 아까 창조의 명령은 다스리라는 명령이죠. 선교의 명령은 지상 명령이죠. 이뤄가는 기업으로 일터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다. 네. 그냥 굉장히 고민하다가 하는 공동체다 하고 쓰려고 했는데 너무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노동력을 공동체로 쓰시라고 정의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질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간이 제가 아예 카드를 다 드리고 갈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이다. 이게 저는 네. 저한테 굉장히 이 질문을 하고 가슴이 찬란히 아팠어요. 정말 하나님 주인인가? 저는 제가 회사를 하면서 창세기 12장을 받고 하나님 기업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겼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님은 당연히 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보고를 잘 안 하더라고. 내가 저지르지 주인한테 가서 보고한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 그냥 기도만 했지. 결제서를 들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근데 더 끝내주는 거는 결제를 받고 하지 않더라고.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우리 상사가 결제하지 않았나 아무것도 못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결제 안 해도 내가 하나님 할게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잘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내가 반성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고 기억을 할까 봤더니 아주 많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회사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아서 뭐 저희 집은 참 어려워요. 하나님 좀 찬양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려운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걱정해. 누가 걱정 많이 하겠어요? 사장이 걱정을 했어요. 직원이 걱정을 했어요. 당연히 사장이 걱정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주인이라고 얘기해놓고 주인보다 더 걱정 많이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맞나? 그걸 물어봤더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것만인가요? 아니, 우리 회사에서 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장이 제가 가서 붙이죠. 기업에 가서 문제가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제가 가서 해결하죠. 큰 기업이나 사장이 제일 능력이 탁월해요. 주인이 제일 능력이 탁월한데 우리 회사에 하나님이 별로 일하는 게 없는 거예요. 주인은 맞는데 주인이 일하는 게 없더라고.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정말 우리 회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니 뭐 어려운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있고 이게 증거는 나타나고 이게 간증은 나타나. 이런 일이 얼마나 많다. 좀 요새 나는 직원이 잘한다고 그래? 하나님 제가 나간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안 나간대요. 역시 하나님이 많았구나. 우리 직원이 많았고 어제 삼성 어딘가를 뚫어야 되는데 높은 사람 알아요? 많은 높은 사람 알아. 누구 아세요? 사장 아세요? 내가 놀라서 높은 사람 알아. 누구 아세요? 하나님 알아. 그러는데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걱정은 하지만 어쨌든 우리 기업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안 나타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제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무 혼나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제가 정말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말하는 건 너무나 쉬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보는 건 참 어렵다.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직원을 써도 내가 시킨 걸 열심히 하는 거 하지 시키지 않은 걸 열심히 하는 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시킨 건 시키면 안 되고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 주인이신지를 아는데 저한테 어려웠던 것 같아요. CBMC를 하면서 제가 또 도움을 받았던 것들은 사업에 실제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CBMC 회원들끼리 저희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딱 보면 눈빛이 달라진 건 알아요. 그래갖고 이제 조찬이 끝나면 야 너 회사 간다 그러고 한 서너 명이 회사로 와.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야 너 회사 문제 있지 빨리 얘기해봐. 그래갖고 그 문제를 와서 얘기하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했어요. 저희 팀들이 참 회사도 가장 적대했고요. 가서 얘기 들어보고 야 넌 사업할 타입이 아니다 너 문제라라 그랬고 사업도 적대한 친구들도 여럿이 있는데 제가 아니면 그때 참 저에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매출이 40%로 줄었어요. 그리고 환차선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근데 그때 친구들이 딱 오더니 컨설팅을 해줘서 저희는 다른 회사도 6개월 먼저 조정을 했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기도하는 팀들 함께 저는 사회의 공역자, 사업의 보호를 받고 또 누가 우리 회사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무슨 걸 기도해 주는 CBMC 동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들, 기도해주는 거에 도움만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도 보니까요, 기술이더라고요. 제가 요새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사업이 기술이더라고요. 기술을 안 배우고 하려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보니까 사업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가치 경영, 전 직원이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갖고 한 방향으로 가는가가 분명해야지 기업이 성장하냐. 또 하나가 뭔가면 지식 경영이에요. 이 사업에서 만든 모든 노하우들이 지식이 공유화돼서 전 직원들이 얼마나 더 나은 프로세스로 바뀌어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되죠. 세 번째가 뭔가면 인재 경영이에요. 우리 기업에 정말 좋은 인재들이 크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는 않았지만 실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랬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 고민된 비전과 가치에 모든 직원이 몰입한다면 얼마나 성과가 나겠어요. 지식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재생산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업이 두 배로 뛰었는데 왜 두 배로 뛰었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 결론이요. 그 다음에 운이기 때문에 다시 영업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영업이 두 배가 뛰었는데 이유가 있다면 지식을 기반으로 성과가 됐다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또 두 배로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방법이 기술이 있는 거죠. 인재되면 구성원의 강점이 발휘되어 내 성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대생들이랑 손을 잡고 다 개발을 했어요. 이대 박성수 회장이 어느 날 교육 담당자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1년에 수익의 10%만 사회에 하는 거 말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의 경영 노하우도 다른 사람에게는 주기 싫다. 경쟁자에는 부각이 하지만 CBMC 형제한테는 나눠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노하우를 우리가 받아서 처음 해보니까 이게 너무 큰 기업이었고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걸 수정해서 몇 년에 걸쳐 중소기업이 할 수 있게 만들어갖고 딱 세 가지 꼭지만 잡은 게 가치 경영, 지식 경영, 인재 경영. 그래서 사장들을 훈련시키고 사장만 훈련시켜서 안 돼서 중간 관리자도 같이 훈련시키고 그것만 해서 안 돼서 일반 직원까지 지금 훈련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죠. 시리엠씨 내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훈련 받고 달라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엠씨 대학에서 미국도 시리엠씨 대학이 있지만 비전스쿨과 리더십스쿨을 기본으로 하죠. 비전스쿨은 우리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가 뭐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나를 가리키지만 리더십스쿨에서는 비전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익스큐션을 어떻게 하는 기술을 배워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해서 리더십스쿨을 배우고 제가 이것을 영적 비즈니스 리더 그래서 비즈니스 쪽에 리더십에서 많은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 조금씩 성과들이 나고 있어서 물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몇 기업들은 문제를 달라지죠. 한 기업은 고민이 이거였어요. 이직률이 50%래요. 그 특성상 여론조사 회사한테 이직률이 50%. 저희한테 와서 모든 프로그램을 맺고 별도로 컨설팅비를 내가면서 제가 와서 개인 코칭도 해주고 몇몇씩 갔는데 지금 2년 지났는데요. 이직률이 5%로 올랐습니다. 본인도 몰라요. 한 기업은 매출 조그맣게 하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 이게 되긴 되나 보다. 언제쯤 될까? 하는 것들 저희가 아직 고민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중국인들을 저희한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 지난번 회장님이 중국 갔다 오시더니 중국의 크리스찬 중국산 비즈니스맨이 우리 CMC에서 배우겠대요. 무슨 아보고 회장님이 따로 보니 야기 기간 받으세요. 눈 던져놓고 가셨어. 그래서 아니 세상에 중국 사람들이 오면 내가 누가 오는지 뭐하러 오는지 알 게 뭐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갖고 나 니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뭐 온주에 있는 온주 상인들이래요. 그래 근데 나 잘 모르겠으니까 니들 리더를 불러라. 내가 중국에 갈 테니까. 그래갖고 제가 중국에 가서 그 리더들을 만났어요. 저녁식 같이 먹으면서 도대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한 가지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자기가 중국의 크리스찬 비즈니스면서 뇌물 안 쓰고 거짓말 안 하고 술 안 먹고 사업하는 게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이거 할 수 있는지 가르쳐달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거 모르는데. 두 번째 질문이 자기들이 온 주시에만 1,000명의 시계가 기도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을 관리하는데 도무지 관리가 안 된대. 이들은 어떻게 8,000명을 관리하는 인터넷 속으로 우리들한테. 세 번째 질문이 자기들이 이제는 비즈니스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옛날까지는 장충 만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뭔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혁신하는지 배우고 싶대. 너무 속에 안 보았고 그냥 그거 다 알면 우리는 알지.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니들이 그 세 가지 질문이 우리가 25년 전에 질문했던 거하고 똑같냐. 우리도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여태까지 고민했는데 앞으로 같이 고민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왔어요. 처음에 7명에서 두번째 26명이었다가 그분들이 쇼크를 받고 갔어요.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여태까지 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내려놓을 테니까 한국 CBMC가 자기를 다시 훈련시켜달라. 나중에 저희가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와, 이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유명한
교회는 시스템이 다가 있어요. 릴로 그립, 세르베, 한국의 온누리, 소망교회 모든 게 다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안에 퍼포스 드리븐 처치야.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CBMC에서 배우겠다는 게 뭐냐 봤더니 어느 교회도 성경적으로 경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못해요. 우리가 답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찾았던 그 솔루션이 그분들한테는 답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3일에 5일 동안 끝나고 나서 제가 교육을 했어요. 교육은 조그마하고 그냥 튜어링을 많이 했는데 다들 마지막에 소감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태까지 자기는 사업자라고 돈 벌어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네요. 하나님 주인이라는 기억만 얘기했다고 모든 사람이 선포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17개국을 가봤는데 한국에 처음 왔대. 왜 그랬냐면 한국이 너무 쪼매서 배울 게 없어서 나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보니까 그걸 한국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전스쿨을 중국으로 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못 오고도 다른 분들이 오시더라고. 10월달에 또 이 길을 열어서 첫 번째 26명이 와서 그랬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 프로그램을 가져가겠더랬어요. 아니 이게 그냥 가져가시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언제 하냐는 답을 하라고 중국에 들어와서 10월 이상사에 하고 마지막으로 그 중국에서 오신 분이 감동하시더니 헌금을 하고 왔는데 1800만원을 하고 왔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 했지만 사실 그 헌금 쉽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감동이 있었대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중국 사람을 우리 한국 CBMC에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사실 한국 CBMC도 그렇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CBMC 정말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연약하고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제가 CBMC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빨리 우리를 믿고 있어갖고 제가 걱정스럽게 됐어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라고 CBMC가 해야 되는 말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급하신 거라고 하고 그 가서 봤을 때 너무 놀란 게 저는 중국 간다고 그래서 암주도 가려고 했거든요. 뭐가 선한 것이 있겠나 뭐 이런 느낌이 진짜 경험하고 그래서 뭐 미국이라도 우리가 경제가 같이 뭐 이렇지만 중국은 뭐가 있나 하고 봤는데 정말 그 중국 사람들이 약간 꾀죄죄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태국에서 태백에서 했을 때 그 원주에서 그 상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자 공산당이시에요. 그 여자분 여자분이 다들 데리고 왔는데 이분들이 뭐 안에 조금 뭐 사업 조그맣게 한다 병원 조그맣게 한다 그래서 뭐 오면 돼요 베드가 몇 개 되고 1400개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1400개는 10개 하더라고. 그리고 뭐 약국 조금 체인하고 있어 그래서 몇 개 돼요 70개야 이렇게 말해요. 월그린 같은 거 70개 약간 좀 뻥한 건 줄 알았어요. 그 사람도 원래 그래가지고 가서 저희가 봤잖아요. 정말 기가 완전히 그 정신병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하고 그 사람들 관리하는 거며 거기 이제 들어가서 뭐 거꾸기 둥지로 날아가세 같은 거, 그런 병동 같은 것들을 하는데 너무 최신 시설에 그 다음에 우리 간다고 그랬더니요 다 같이 공산단처럼 박수치고 찬양하며 있어요. 우리 거기 그 사열대 안에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찬양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중국이 너무너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도 완전 파란색깔이 쓰임이야. 그래서 그 교회를 꾸며놓은 게 온갖 한국의 좋은 교회에 있는 최고의 분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가 말도 못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 중국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분들이 딱 한 가지 배우는 게 더 이상 한국어 배울 게 없어요. 그런 그 소프트웨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세계관, 그런 것밖에 줄 게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남편이 또 인터내셔널 보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들이 오신다고 그러고 뭐 이런 과정에 또 영어권 사역자가 정말 필요해요. 저희 또 공개적으로 그분한테 또한 게 있어요. 아,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 있으면 한국 CBMC를 좀 보내주세요. 이거 많이 보충됩니다. 네. 이거 정말 비전을 갖고 왜냐하면 중국하고 영어 또 중국어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들은 세계적으로 해야 되는 그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오셔갖고 그 이번에 그 미국에 보드 미팅 갔을 때도 타이완에 계신 굉장히 신실하신 그런 보드 미팅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 그럼 타이완도 좀 그런 걸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문화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가치가 우리가 줄 게 있는 거죠. 다른 게 줄 게 있는 게 기껏 배운다.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펀드레이징하는 신념쇼에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500만 불을 목표로 하겠다고 와서 얘기를 막 이거 되겠다고 갔어요. 가면서 좀 더 해라 그랬더니 1000만 불을 하겠다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이 한국의 국제 리더십 센터가 됐을 때 사실 영어하는 사람들이 오셔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안 되거든요. 우리 내년에 9월달에 또 이 어디야 오란도에서 전체 그 CDMC 대회가 4년마다 열리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좀 와서 보니까 막 미국 이런 저기 미국 전 세계 이사장들이랑 다 와서 저희가 서빙을 하고 같이 다니는데 한국이 이렇게 CDMC가 잘 되면 거기 좀 와갖고 그런 영향을 좀 미치라고 그러는데 한국에 있는 회장님들하고 같이 가자 했더니 우린 영어가 안 돼서 그래서 뒤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와 통역도 있고 스페인 통역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는데 CDMC라면서 제가 가장 감사한 거는 동지라고 제가 부르는 동역자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저희를 반겨주고 집을 제공해서 잘 수 있는 데가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사실 제가 CDMC 안 하고 계시는 지장모님을 제가 특별히 초대해서 그래서 교제를 좀 하려고 저쪽에 가서 한 이틀을 묵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특별한 계획이 있겠죠. 이렇게 교제를 하게 해주신다는 데 그 정말 어디를 가도 반겨주고 같은 비전을 나누고 같이 흥분해서 다닐 수 있는 이런 리더들이 있고 동지들이 있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지난 이틀 동안 이제 저 첫날 와서는 케네시워드에서 좀 강의하고 그 다음날 와서 저희가 2-3일 동안 장님 되게 묵었는데 장모님은 제가 이제 CDMC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하고 계시는 사업 전 처음 알았는데 그 고민이 저희가 회원들 고민을 흥미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더 있으실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장모님 하시고 너무나 신실하게 또 사업도 읽으시고 또 가정도 회복하고 다른 집도 도와줘야 되는데 도대체 교회에서는 잘 안 놔주려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사업에서 사람들 내가 잘하는 거는 어떤 교구를 돌보는 것보다 사업에 있는 그 직원들의 가정을 돌봐주고 먹여 살려주는 거 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공급받아서 이걸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어디서 배우는지를 못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혼자 고민을 하셔서 그걸 해갖고 오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나 맨날 우리 남편한테 듣던 얘기고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받을 사역이고 저희는 다행히 올리비아 한국사님께서 7년이 됐으면 나가든지 가르치든지 뭐 하지 그냥 여기서 머무르지 말라고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CBMC를 너무 파견했다 이런 식으로 놔주셔갖고 저희가 구역을 열심히 하다가 구역도 저희는 교회에서 준 구역하지 않고 개척구역했어요. 제가 동네 엄마들 모여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그 엄마들 남편들이 맨날 성경 던지고 맨날 그런 사람들이었고 처음에는 무조건 전도 못하고 제가 한 1년 정도 하니까 분들이 많이 뜨거워져서 우리 남편들 좀 한번 데려와 보도록 하지 않고 어느 날 밥 잘 차려먹고 그 다음에 저희는 성경 말씀 하나도 안 하고 CBMC에서 배운 게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많이 해봤으니까 저도 초청 감사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 강의 받고 저는 그분들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한 몇 달 될 동안 저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많이 지내주니까 나중에는 왜 성경 공부 안 가르치냐고 우리 좀 가르치라고 거꾸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CBMC에서 배웠던 그런 그 믿지 않는 분들하고 어떻게 잘 노는지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이고 막 문화가 막 차이나는 거 말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됐던 게 바로 CBMC에서 제가 해왔거든요. 저는 교회 잘 나가는 사람하고 친한 것보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진짜 좋아해가지고 사람들 전공이니까 책 나온 것도 일부러 기독교 출판사에서 안 했어요. 이번에 나온 것도 일부러 경향이나 무슨 그냥 일반 출판사에서 내용도 굉장히 꼭 주간 경향 같은 제목 아니에요? 그건 나는 더 외로워졌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유치해갖고 처음에 저희가 좀 이런 거 내도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일부러 이제 그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꿀업까지 된 거지 수평이동이 아니라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한테는 지금 정말 5년, 10년 전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뭐, CBMC에서 하는 사역과 강의하러 다니는 치로서 중소기업 도와주는 이런 많은 일들을 저에게 해결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근본 지식과 기술과 훈련은 저는 CBMC에서 받았어요. 저는 CBMC에서 다 계신 우리 뭐 리더분들은 나가면 사실 뭐든지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 하나만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강의할 때 쓰는 건데, 얘기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얘기죠. 세례요한이 누구 집안인지 아시잖아요. 세례요한은 누구 집안이죠? 네, 그 성직자죠.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생각해 아들이죠. 지금 말로 하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비즈니스맨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CBMC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죠. 아,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목사님 아들로 만들지 않고 CBMC라는 아들로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에 답은 없죠. 왜 그랬을까?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나요? 역할이다. 세례 요한이 했던 역할은 뭔가면 준비하는 자였어요. 외치는 자. 예수님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뭐 하러 왔느냐? 왕으로 다스리러 오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왕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준비하는 역할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다스리러 오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맡은 일이 성직자들이 하는 일은 익힌시키는 일. 왕들을 입힌시키는 왕들의 하는 일은 뭐냐? 자기한테 주어진 영역을 분칭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 CBMC맨들이 해야 되는 일은 나에게 주어진 기업과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받은 사람이고, 그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입힌시켜서 영적으로 무장시켜주시는 분들이 목사님이시죠. 저는 옛날에 우리 사회가 안 바뀌고 문제가 많은 게 목사님 신임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를 잘 하시는 게 목사님이 맞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잘 훈련시키는 게 있는데, 세상 바꾸는 거는 우리 CBMC 회원들이에요. 비즈니스맨들이 나에게 주어진 영역을 바꿔야 되는 거지, 이 세상이 문제가 많은 거는 우리가 내 탓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있는 곳에서 전세가 나갈 때 전 세계, 전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교회에서 훈련 받고 충전 받고 주류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다가 힘들면 또 돌아가서 목사님한테 너무 힘들어요 기도받고 다시 충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거죠. 일을 하는 우리는 충전 받고 월화수목금토로 세상에 나가서 영수증 되고 싸우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다가 잘되면 교회에서 직접 받고 잘못하면 또 기도받고 나가서 싸우는 일이라는 영적 전사들이지, 더 교회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를 지내야 되지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내주셨던 일은 왕으로 내주셨던 일, 이런 말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여자들이 옛날에 CBMC에 저희 부모님들도 보면은 50 다 넘으시고 60 되셔야지 같이 아침에 시간이 남아서 조찬에 오시지, 이렇게 나이 애들도 어리고 그러면 같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들이 처음에 이렇게 남자들끼리 사역이다가 부인들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저희 여성으로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엣젤이라는, 또 저희가 돈눈매필이라는 그 정체성이었어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어디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래서 다스리라는 부분이 창세기 1장에 예수님 하나님이 이 그들에게 너희는 생명과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아담한테 주는 미션이 아니라 부부한테 준 미션이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됐는가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뭐 여자로 돼서 그게 뭐 사막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 거기에 이제 중요한 그 키 구절이 뭐냐면 2장 18절 쪽에 나오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너에게 돈눈배필을 주겠다 하는 그 독처가 돈눈배필을 얻는 그 긴 얘기를 축약해서 그건데, 결국 뭐냐면 여태까지 남편이 계속 이제 저희가 부부가 많이 싸워서 이제 내일 또 강의를 하지만
남편이 계속 저한테 이제 딴지를 걸고 막 그냥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거고요. 저 남편은 그 남편의 그 요구에 제가 못 맞춰주는 것도 막 있고요. 너무너무 갈등했는데 어떤 순간에 제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너가 남편이 제가 외로워서 그러는 거야 하는 메시지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여태까지 저 바가지 긁고 괴롭게 한다고만 생각했지 남편이 외로워서 같이 좀 가자고 나한테 징징 와이닝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독처가 혼자 외롭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는 거니까 그 저는 여태까지 박차를 해주고 또 뭐 무슨 남편 뭐 잘 성공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고 뭐 이런 거가 부인 여자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한 가지였더라고. 뭐냐면 남편이 외로워하니까 영적으로 외로워하고 혼자서 CBMT 하는 거 맨날 외로워하니까 같이 가자고 너무 싫었거든요.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다른 건 모르는데 CBMT도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 너무 저는 싫은데. 그런데 왜 저렇게 CBMT를 같이 가고 싶어 하지? 라고 나중에 하니까 그 외로우면서 결국은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보고자 하는 일에 혼자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어서 외로워서 나를 부르는 거구라는 걸 깨닫는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는 것은 남편이 원하는 CBMT 같이 가주는 거구나. 그런 결론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CBMT 열심히 같이 다녔어요. 일단 뭐 별로 할 게 없어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남편하고 이제 자꾸 그런 건강 같은 거 하게 되고 또 그 돕는 배필의 그 깨달음이 저만 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CBMT 너무 오기 싫은데 부인들이 특히 비전스쿨 하면 남편들이 부인 보고 가자고 그렇게 다 가자고 안 그래요. 남편들이 뭐든지 자기 혼자만 가는데 CBMT만은 같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럼 여자들이 다 핑계를 대고 안 와요. 그런 비전스쿨에서 제가 에셀을 강의를 하면서 그 에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정체성이 뭐냐 그게 바로 동료의 비대면 영적인 외로움을 채워주는 거지 절대로 남편한테 뭐 수발하고 뭘 잘한다고 그걸 주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기꺼이 그다음부터 그 다 쓰이는 영역에 남편하고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2장 1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비즈니스 영역에 그게 같이 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남편이 잘할 수 있게 돕고 동시에 저희 남편도 제가 연구소하는 거에 같이 저는 다스리는데 뭐 코칭도 해주고 직원 이런 거 해주고 제가 숫자를 엄마 거라 하니까 그것도 도와주면서 도와줘요. 그래서 저희 그 다스리는 영역에 같은 소명을 가지고 제가 그저 애기 엄마가 아니라 그냥 그 다스리는 같은 그런 역할이 됐다는 게 저 너무 이렇게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잘했어요. CBMT 비즈니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는 저희 비전이에요. 어떻게 이걸 임하게 할 거냐? 첫 번째가 전도하고 양을 탄다. 우리는 실업인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영적 재생산자를 키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아놓고는 뭐 할 거니? 리더십 개발을 해야죠. 그냥 못하니까. 하나의 킹과 컴퍼니 경영을 보니까 훈련이 안 되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 리더십을 개발하여 영적 비즈니스 리더를 구한다. 그래서 뭐 하려고? 결국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싶다.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싶다. 일터 현장에서 성경적 경영을 적용해서 세상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이게 저희 한국 CBMT가 갖고 있는 미션 스피릿인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렸지만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저희는 굉장히 전략적이기 때문에 저희 전도하는 법은요 마이너스 10점에서 플러스 6점까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한꺼번에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씩 바꾸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0을 마이너스 9로 바꾸는 거, 마이너스 9를 마이너스 8로 바꾸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CBMC가 갖고 있는 밸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 뭐냐면 성경적 원리가 사업과 사역의 기준입니다. 저희는 모든 사업을 하고 모든 사역을 하는 가장 기준은 성경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사역이 중요하고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소중합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세 번째, 일터는 소중한 사역 현장. 일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역 현장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부부 회복을 통해서 가정을 올바로 세웠다. CBMC는 부부 사역이다. 부부가 함께 비전을 갖고 함께 일을 해나가는 사역이다.
다섯 번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여섯 번째, CBMC 비전이 세대에서 세대에 이어지게 차세대를 훈련시키고 키워나가겠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와 선교단체가 협력하고 그 협력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우리가 섬기겠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다이버스피리티죠. 한국에서는 이걸 갖고서 이제 한동안 했더니 또 한 회장님 한 분이 계속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비전 2020, 20년대까지 이걸 하는데, 자, 수많은 영적 교계 지도자들이랑 이거를 나눴을 때 그분들이 저희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다른 모든 단체는 성과가 났는지 결과가 됐는지 모호하게 목표를 잡는데, 아, 그렇잖아요. 열심히 합시다 뭐 이런 거 하잖아. 원대한 기업이 되자 뭐 이런 거. CBMC는 그러면 되느냐, 숫자를 쓰지. 그래서 제가 이게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숫자는 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오잖아. 하기가 싫어갖고 제가 하나로 했는데 할 수 없이 했어요. 10만 명의 회원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것도 청년들이 20만 명 하자는 건 아니고 깎고 깎아서 10만 명을 갔습니다. 만 명의 영향력이 있는 리더십 정적 비즈니스 리더 우리가 세우자. 천 개의 킹덤 캠페인을 만들어보자. 물론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고민할 때 뭔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인데 목표가 없으면 택시 타고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어디로 오실 거예요? 알아서 가세요. 목표가 없으면 기도할 것도 없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기도해서 됐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모르잖아요. 청년의 회원 네트워크 만들고 싶어요. 사실 보니까 한국 내에만 중소기업이 300만 명이더라고요. 해외 나가 있는 한국인 비즈니스맨이 70만 명이더라고요.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청년 1인 기업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청년들은 다 1인 기업인데 내가 1인 기업이 100만이 나올지 200만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전략만 잘 짜서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03년이어서 초조해졌어요. 저는 이 10만 명이 다 영적 비즈니스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1만 명 정도는 정말 자신 있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델 영적 비즈니스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10만 명의 회사가 다 킹덤 캠페인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CBMC를 통해서 한 1000개 정도 기업은 영적 비즈니스 리더와 이 훈련을 통해서 킹덤 캠페인도 잘했다는 모델을 좀 제시해서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따라오면 킹덤 캠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뭐 저희가 원했던 것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리더들이 CBMC라면 킹덤 캠페인 어떻게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기도나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냐.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마음껏 생각하네.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96년에 강남아이 CBMC 회장을 할 때 하나님이 저 굉장히 세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21장으로 부를 때는 그동안 긴장하잖아요. 누나 사랑이 왜 불러요? 기도를 해도 이 구절은 누가 와서 기도해줘도 이 구절을 생각해서 나도 이 구절을 뽑아서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고민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가야 되나요? 4월 그만두고 신학을 갈까? 6개월 고민하다가 그 당시 우리 지회에 나온 강성기 목사님한테 제가 상담을 했어요. 6개월 만에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세게 부르시는데 제가 4월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야 할까요? 그랬더니 강성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라서 굉장히 가까운 딱 그러고 이사장 우리 끼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너까지 이렇게 이제 고마워요. 제가 기도하는 것을 찍어놨는데 그거였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양은 양을 내리기 원하시죠. 저한테 맡긴 양은 교회에 나왔어요. 저한테 맡긴 양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었고 우리 자녀들이었고 우리 회사 CBMC 회원들이 그 양들을 목자 마음으로 섬기는 게 우리 CBMC 리더들한테 주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뭐 이 마음을 저한테만 주셨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사랑하니? 하고 항상 물으시잖아요. 사랑하죠. 그런 애완 얘기를 해주시고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가대 모임을 해서 부부 모임을 할 때 저는 기도가 다 끝났더니 한 11시쯤 됐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오늘 오전 이상 그런 치면 효과가 있대요. 혼자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그대로 표현한 말이 이거였어요. 내가 이 상태로 치는 가면 너무나 화가 나서 우리 아내를 가리고 치도록 해야 돼. 그래서 몰래 갖고 우리가 앉아서 또 기도했어요. 밤 1시까지 2시간을 같이 기도하고 계속 풀어줬더니 1시 되니까 이제는 괜찮다고 돌아갔어요. 1시에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5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 앞에 얘기하던 또 저 다른 후배가 있었는데 사업을 아주 잘해요. 이웃되고 낭만한 상황인데 건물에서 뛰었더라고요. 놀라고 그 장례식에 가봤는데 그 젊은 부인이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남편이 두 달 동안 너무너무 고민하는데 아무하고도 상담할 사람 없었어. 장례식 충격이 많았어. 교회 나오는 충격이 나이가 젊은 친구가 내 40대야. 저보다 나이가 아주 오리지도 않았어. 두 달 동안 사나야 정도냐고 고민하는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고 아무도 물론 얘기를 하는 게 있지만 아무도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결혼하는 두 달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 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가정이 깨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와 있는데 아까 점심에 영국에 있는 한 자매 그 10년 최근에 부인인데 더 이상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갔어요. 가슴이 아프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거야? 사업에 바쁘고 교회 일 바빠서 못 가는데 저는 정말 우리 CBM 시민들은 주변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우리한테 오지 않아. 우리가 찾아가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아까 나를 찾아왔던 친구처럼 야 너 문제 있지 뭐가 있는지 얘기하라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자기 속 얘기를 하지 그 친구도 제가 찾아가서 여기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여기 갔을 때 그분이 따로 안 났어. 문제가 뭔지 저는 3시간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업도 잘해요. 실력 시간도 잘해요. 하지만 자기가 생긴 문제가 얼마큼 심각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CBMC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처음 교회 목사님이 하신 일이 아니 교회 목사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 영역에서 제 영어 이름이 포인데 너무 안 맞아서 저는 안 써요. 제가 왜 포인가면 한번 이제 이영대로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학교 집에서 시뱀시험을 하고 성경공부가 끝나고 돌아가기 전에 차를 마시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영어 이름이 없으니까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했더니 우리 기도하더니 너는 이거 하라고 지어줬는데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온 사람들이 다 영어 이름이 없는 사람이 영어 이름을 받았어. 그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도 영어 이름을 다 받았는데 우리 큰딸을 다 그러더니 넌 에스터를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걔 원래 저는 다니엘을 좋아해서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에스터를 딱 듣는 순간 너무나 맞는 거야. 본인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다 마셔봐 이렇게 된 거야. 마지막으로 제가 남았는데 나는 뭐로 할까요?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한 30초 기도하시더니 홀로 하래. 그래서 내가 싫어요. 그랬어. 무서워. 저는 성격이 열정적인 사람도 아니고 비전어리도 아니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안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나한테 네가 홀을 해야 되는 네 가지 이유가 있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홀은 이벤저리스트였대. 너 전도해 안 해? 하지 이거 CBM 시대는 전도하지. 또 너도 전도하잖아. 그러면 이제 폴은 티처였대. 너 가르치는 안 가르쳐? 가르치지. 봐봐 폴도 가르쳤어. 세 번째 너 패스터링 해 안 해? 당연히 하지. 패스터링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목사가 아니라 양육을 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CBM 회장이고 내가 1대1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하지. 그래, 폴도 했어.
마지막으로 콜은 비즈니스맨이야. 너 비즈니스 해야 해. 비즈니스 하지. 거봐 그러니까 넌 콜이지. 제가 그 이후로 20년 동안 아 20년이 안 돼. 10년 동안 이유는 안 썼어요. 무서워서. 근처 이사를 하려고 싫어갖고 하나하나 갔었거든요. 시간에 영원으로 돼야 되는데 시작해서 처음으로 쓰는데 지금도 참 두려워요. 프로그램이 될까봐. 제가 왜 이 말을 쓰고 들이냐면 제 이름이 포기하느라 사실 여기 계신 신경을 모두가 이 네 가지 생각을 가르치면 되는 거죠. 정말 때가 때를 어떤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 전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마이너스 10점은 9점까지는 받고 싶잖아요. 전도하시는 분이 주변 사람 가리키잖아요. 청년도 가리키잖아요. 멘토링 하시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노력하시잖아요. 그때도 하시고 지회에서도 하시고 지회 회원분도 하시고 비즈니스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기도제 먹일 거야. 바울의 신장을 한번 가져보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나은 정말 안 맞지만, 나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국제본부의 비서가 나한테 이 폴이라고 했나요? 너 아닌데? 속으로 나도 알아, 내가 아니지. 하지만, 우리가 폴이 가졌던 그 네 가지 비서는 우리가 다 같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